배열학 위험물 기능장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위험물 기능장 도전 2회 만에 배열학 강의 덕분에 합격을 하게 된 수강생입니다. 앞으로 위험물 자격증의 최고봉을 취득하였으니 제가 맡은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위험물은 정말 생소한 분야였었는데요. 소방과 관련된 자격증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야의 자격증을 찾다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이나마 배워본 화학식이 조금 친근하게 다가와서 무턱대고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65회에 합격을 하였고 실기는 66회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65회 필기는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난이도는 비슷했으나 65회 실기는 기존의 실기 문제 패턴을 벗어난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아쉽지만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전한 66회 실기는 65회처럼 그림 문제를 출제하는 것 등 난이도는 기존의 기출문제 난이도보다 어려웠으나 65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66회 실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첫 번째 실기 시험을 겪어봐서인지 시험장 분위기, 문제 패턴 등이 첫 시험 볼 때보다는 훨씬 여유가 느껴져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수강 등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본다면 뭐니뭐니 해도 학습지를 다독을 하고 노력을 한 사람은 결과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화학식 같은 경우도 배우락 교재에서 제공되는 기출문제 6년치만 보고 또 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그려지다 보니 많이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생활과 애들과 놀아주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 컴퓨터 주변에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원소 주기율표, 화학식 등 잘 외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내용을 옆에다가 붙여놓고 틈틈이 일을 하면서 눈이 자연스럽게 가게 하고 눈에 익혀서 기억이 되게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매일 꾸준히 10분이라도 하는 게 생소한 위험물이라는 학문을 좀 더 친근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준비 기간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은 꼭 책을 봤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합격 발표 후에 매일 1시간씩 실기시험도 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접하는 원소 조기율표나 위험물 상상 등을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배우락의 여승훈 강사님께서 강의 도중 여러 번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문제를 풀 때 풀이가 절로 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 학습하는 게 어렵다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실기 100점을 목표로 하진 않았고 합격을 목표로 했기에 방대한 법 지식을 전부 암기하진 않았습니다. 배열학 교재에서 나오는 6년치 기출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생소한 문제는 약간의 부분 점수만 획득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법 관련 문제는 풀이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위험물 기능장을 처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필기시험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 필기와 실기는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너무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 배우락 강의를 보면서 강사님께서 문제풀이 방법, 답안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신 강의를 접한 후에 접근 방법이 생겼고 지금 이렇게 후배 학습자분들께 합격습위를 알려드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후배 학습자분들도 위험물이라는 생소한 자격증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배우락 강의와 교재 정말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보시면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수강생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